가 C채널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지 68년이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자유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 68주년을 맞아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평화를 기원하는 한국교회 광복절 기념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남섬교회 전국연합회, 한일기독의원연맹은 제68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개최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자유와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역 노숙인과 함께한 기념예배에서 참석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이 땅에 다시는 침략의 아픔이 없길 기도했습니다. 기념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손다릭 총회장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오늘과 같은 성장을 이루게 하셨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민족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 영원히 민족과 함께 계시고 이후의 축복이 영원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일기독의원연맹 김영진 대표회장은 기념사에서 전쟁이 끝난 지 68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군사대국을 꿈꾸는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비상하고 결연한 심정을 가지고 일제의 그런 허망한 군국주의 포괄 시도를 우리가 저지하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고하고 예배에선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보상, 동북아 평화를 바라는 8.15 광복절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선언문은 아직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는 일본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일본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정신대 할머니 문제, 원폭 피해자 배상, 사할린 동포 대책, 강제징집된 노무자 배상 등책, 배상 대책 등을 올곧게 처리하도록 이를 촉구하는 대유엔 공동 결의안 제출할 것을. 한편 이날 예배에서는 15년 동안 서울 역전 파출소에 근무하며 노숙인들을 섬겨온 장중기 경위에게 감사패가 전해졌습니다. 이날 드려진 헌금은 국제사랑재단을 통해 북한 결식아동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비극이 끝난 지 68년이 지났지만 갈등의 역사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